이랄까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식분에 대해서 의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그 소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거는 2017 수 92 사건인데 다른 그 단체 사실과는 차이가 소장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소장이 요건데요. 뒤에 첨부되는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참고 자료까지 하면 이것처럼 거의 책 한 권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6월 7일날 제소했고요. 원고가 지금 500권이 좀 넘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참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리 정차 옆에 계신 목사님과 최우원 교수님을 선정 당사자로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 500권 정도 되는 분들은 선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소송에 대해서 선거 중앙선관위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제가 무효 사유를 이거 시간 관계상 10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드리려고 너무 이거 긴데요. 그냥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선거 무효 전략상 제가 모든 것을 뭐 다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무효 사유를 요약하자면 우선 투표 용지가 두 가지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표받고 집계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굉장히 혐의가 농후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용지입니다. 용지인데 뭐 증거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표지 함에 대한 보관등급 규정이 없다는 거 아까 정상호사님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그 문제의 전자개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혀 검증도 공적인 기관에 의해 가지고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아주 그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했긴 했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과거에는 전혀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표 조작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기계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게 이것을 사용 금지하는 판결이 나가지고 거기서는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거 무효 사유로는 후보자 측이죠. 저 문재인과 또 심지어는 다른 여러 정치인들 이 그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추미애 같은 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보수신문이라고 하던 조중동마저도 뒤집어졌고 또 중앙일보의 계열 회사인 JTBC 같은 데서는 완전히 처음서부터 대국민 사기극을 벌렸다는 거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여러분 타블릿 PC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런 허위보도와 과장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기관인 검찰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TV에 어느 날 종이 한 장 들고 나와서 최순실과 공범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30분 얘기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발표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 그것을 보면 기가 막혀서 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혀 의혹으로만 돼있지 범죄 이것을 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재단에 어느 스포츠 재단에 혹은 장애인 재단에 뭐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범죄가 된다고 해도 제가 거길 결국은 돈 얘기인데요. 다 합해봤어요. 800 몇십억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이나 주머니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재단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을 감히 서울지검장이 발표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토사구팽되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원래 300명 정원에서 200명 이상이라야 탄핵 결의가 되는데 200명이 안 넘을 걸로 보고 저쪽에서 야당에서는 노심초사인데 의외로 234명이나 가담을 해서 탄핵이 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월 달에 이들의 위법 사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괘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234명의 고발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일개 시민이 국회의원 234명을 고발했다.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지검에서 지금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추석 전에. 아마 제가 다시 불려갈 텐데요. 이걸 너무 두껍고 본문만 거의 한 20페이지 되니까 이거 다 생략하고 여기 고발 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233 전원을 내란 방조제 또는 내란 선전 선동제 혐의로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여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권성동 각각 정당의 대표격이죠. 직권남용 및 위계한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사람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은 강요죄. 강요죄는 뭐냐? 이 국회의원들에게 그거를 하라고 강요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 등등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겠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언론이 마치 미친 듯이 근거도 없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들이 분해할 때 그 상태에서 검찰이 아까 그런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소위 국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자들이 대통령 탄핵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과연 탄핵 사유가 뭐가 있냐 자료를 내봐라 맨날 며칠 미국 같은 데는 1년 이상을 토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언론으로 분위기 잡아놓고 광화문에 100만 명 있지도 않은 사실상 12~13만 명에 불과한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꽉 찬 것 같지만 다시어 보면은 그러나 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그걸 막 100만이라고 뻥튀기 그거 그냥 속칭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언론의 제 1면에다가 100만 촛불 이거 이거는 거의 보도입니다. 10만이 좀 넘는 것을 어떻게 100만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한 번도 아니고 매일 TV와 신문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야당은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할 때에 우리가 촛불 촛불에 타 죽으면 어떡합니까? 촛불 집회에 온 사람들 우리가 발표 죽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니 결국은 국회에서 어느 날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국회의원입니다. 그 여기 이름 제가 알리지 이름도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촛대를 메고 나와서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TV에도 여러분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몇 달 동안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런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30번을 연설한 다음에 지금 표결해서 갑시다. 아무런 자료도 국회의원들은 그때까지 테레비만 보고 신문밖에 본 게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서 형사 무슨 증거에 대한 걸 그거를 미리 저기 국회의원들이 다 검토한 다음에 그렇다면 탄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 자료 없이 말만 듣고 표결에 들어가서 탄핵을 시킨 것이 국회의 탄핵 결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제가 여기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 요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 모든 것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이 선거 무효 소송은 핵심이 그것입니다. 위법 사실이 있고 선거 과정 전체에 걸쳐서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은 듣는 분들의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전투표제라고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특히 관외 그러니까 A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A지역에 사는 사람이 참 멀리 가서 C지역
대중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가서 사전 투표했다. 이건 굉장한 의혹이 지금 포기되고, 그 다음에 QR코드라고 투표 용지에, 여기에는 그, 지금 아마 안 표시를 이분들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QR코드라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절취선도 있다고. 이 QR코드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그, 저는 그런 저 분야의 전문직이신 없지만은, 공학 분야의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개인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그렇다면 투표 성향까지 다 파악하는 거 아니냐. 이렇다면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이것이 거짓인 것이, 이것이 전부 조작한 것이 QR코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면 전 세계적인 사건에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도입 경위와 생전하지 않던 그 QR코드의 도입 경위, 그 의미가 뭐냐, 책임자가 뭐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이 공식적인 말씀들이 참고합니다만, 2002년도 16대 대선 때도 그 소송하는 동안에 어떤 조사도 받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오늘 어제 찾다가 그냥 몇 개 한 곳이 가졌습니다만, 계속 경찰서에 저를 이렇게 금융, 제가 아마 저 사람이, 박진성 법무사라는 사람이 매번 이런 짓을 하는데 어디서 불법 자금을 받는 게 아닌가, 조사를 하는지, 왜 통장을 뒤집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수단체 대표들이 여러 명이 지금 다 고소되고 수사를 받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돈 1원 한 푼 받아주고, 저는 깨끗하기 때문에 뒤져도 안 나오니까 이거 얘들이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밀이 밝혀지고 나라가 바로잡힐 때 이런 것을 불법 수사했던 자들을 반드시 제가 개인적으로 응징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우리가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대통령 선거 보호 소송 아닙니까? 마침 요 얼마 전에 9월 1일 날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 대통령 당선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케냐를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진국이 아니라 그다지 제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고 아 정말 법치주의가 선다라구나. 대법관 6명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대법관 6명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당선자를 무효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 대법관들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증거나 모든 것을 검토해봐서 타당하다면 겁내지 말고 무효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여 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가 하고 지금 그 심지어는 제가 케냐의 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도 제가 일부를 지금 구해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울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영어의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까 이영렬 씨가 그 발표했다는, 이영렬 지검장이 발표했다는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전혀 그 범죄가 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말로 그 재단을 통해서 나중에 뭐 개인적인 침을 하려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그때 그 돈이 사적으로 과연 박근혜 대통령 손에 들어갔는지 뭐 그때 가서 나중에 본다고 봐도 전혀.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84조 해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내란 외환이 제2위에는 일체 형사소출 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원로들의 의견이고 헌법 교과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씨도 대통령이 끝나고 수사 받았지 않습니까? 수사 자기 임기가 끝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그런
자기의 그 위치를 고수했었어야 되지 않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치주의에 대한 그 오해가 있지 않냐. 법치주의는 법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지켜야 돼. 대통령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폭행사건 나고 누가 사람을 때렸다 칼로 찔렀다 하면 우리가 112 신고해서 경찰이 오죠.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신고만 했을 뿐이고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반대로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든가 그 사람 돈을 훔쳤다 하면 이제는 내가 신고한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법치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거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 이영렬 씨가 발표했던 것은 엉터리 범죄 사실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자기가 손에 쥐고 이영렬을 구속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허위 보도를 일삼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전원 다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 후에 손석희 씨가 JTBC에 손석희 씨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코미디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여튼 제가 그럼 뭐 여기서 한 2~3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대통령 선거 소송을 선거 아까 말씀드린 선거 소송의 그 성공 조건에 비춰볼 때에 정말 그 국민, 국회, 언론 모든 그 기관에 모든 그 주체에 어떤 정의감이나 의무감이 제가 요구됩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제가 이거를 그냥 요 참고로 가져온 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아시다시피 모든 기술을 파괴하고 김명수라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일성이 뭡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세상에 여기 빨간 것까지 참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만은 정말 그야말로 진보 성향의 법조 출신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사법 숙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모의 소송을 성공시키고 승소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여건이 마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여건을 아까 이것저것 말씀드린 여건들이 그 조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알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뭐 통진당한테 통진당 애들 해산되자마자 국제기구에 다 알리고 유엔에 알리고 외국 언론을 갖다가 기자회견하고 끈질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월남 망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때 존재했던 나라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고 백방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아닙니까? 졸탁동시라고 하는 제가 용어를 하나 여기에 제가 써보겠습니다.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계란 안에서 병아리처럼 때릴 때 바깥에서 어미가 때려주면서 계란이 깨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작성자이신 박철성 법무사님의 정말 애끓는 호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위해서 선수 참석하신 서석구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법 우리 그 서석구 변호사님은 애국자 중에 진성 애국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불법 탄핵 국회 규탄과
국제인권단체들의 박근혜 대통령 구명 동향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유럽, 교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대 본회의 주최해가지고 사기 대선 부정개표 진상 2억을 규명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선 무역